마감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뭐 에코프로나 LNF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뜨겁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또 힘을 내지 못하는데 나머지 시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요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차라리 뭐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종목에 있어서 좀 손대지 않고 좀 관망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, 사실 지수 자체는 뭐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,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는 자의 분명하게 계좌 차이가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시장이고요. 사실 전반적으로 좀 하락 개수가 좀 더 많고,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시면 현선물 모두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과열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통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. 뭐 내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도급한 마음에 좀 매수세가 좀 쏠리는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런 점들은 어느 점에 고점이 형성되고 인기점에 도달을 하면 급격하게 쏟아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,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좀 쏟아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만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오늘 나름대로 좀 시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라든가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시장에 조금 좀 괴리 현상이 나타나주는 흐름들은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, 보유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면 지금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장 마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